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대전시 교육청도 사건과 관련해 악성민원 등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